서울은 오늘 모처럼 만에 더위가 숨을 고른 하루였습니다. 7월 들어서 처음으로 기온이 30도를 밑돌았는데요. 하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전국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울에 다시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 일부 해안가를 제외한 전국의 낮 최고 기온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예보가 나와 있는데요. 내일은 강원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오겠고요. 모레는 전국 내륙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 32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이 높겠고,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높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일시적으로 떨어졌던 영남 지역, 내일은 다시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